인터넷 실명제 시행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. 앞에서 못할 말 댓글로도 하면 안 되지. 정신병이 된 거야. 아유 굉장히 힘이 났네. 이거 재밌긴 한데 아 난리 날 것 같은데. 그다음 뭐? 네 안 돼. 과오 같다. 너의 스타일대로 하면 돼. 조금은 위험하고 조금은 위험하고 불편한 불편한 주제들. 바보야. 조금은 위험하고 잘 가보래. 좋은데? 정들처럼 안 해도 돼. 그냥 하면 돼. 자 조금은 위험하고 불편한 주제들. 부끄러운다. 오늘 주제는 인터넷 실명제 시행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. 시행. 나도 시행 2. 시행해야죠. 무조건 시행해야지. 근데 진짜 우리는... 실명제 나 거기 얼굴까지 걸려 있었으면 좋겠어. 유튜버 나도 사실. 일반인 시점에서도 안 할 이유가 있나? 그러게 이거 반대 입장이 뭐지? 나도 아예 생각이 있어? 안 나는데. 근데 반대를 하는 이유는 표현의 자유침해. 이봐. 악플이 표현이냐? 아니 이게 그거래. 만약에 악플에만 실명제랑 어. 그렇게 하면 좋은 댓글까지 안 쓰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도 있대. 그러니까 좋은 댓글도 못 쓴다. 그러니까 뭔가 좀 부담스러워. 그러니까 광교동에 사는 31살 광기동 만들면 와 힘다 쩔어요. 사실 선풀이 나와 행사 행태미온 이거 못한다. 내가 언제 행사 그 활동을 해왔었어. 나 그렇게 해. 딴다르크한테 어떻게 그래? 근데 칭찬이니까. 칭찬이니까. 그러니까 칭찬인데도 그런 뭔가 성을 못 쓸 수가 있어. 실명제가 되면 누가 볼 수도 있는 거고 막 하니까. 아니 근데 눈앞에서 할 수 있는 말이면 하면 되지. 근데 내가 탱자르크한테 가서 누나 탱탱이요. 못하잖아. 그걸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. 근데 그 들었을 때 기분이 좋지. 몸매 너무 좋으신데요? 그렇게 달면 되지 그러면. 그치. 몸매가 진짜 좋으시다. 왜 이렇게 달면 되는데. 누나 몸매 오시네요. 누나 몸매 탱탱이요. 이렇게 앞에서 못할 말 댓글로도 하면 안 되지. 그러니까 뭔가 그렇게 표현의 범위가 다양한데 그걸 조금 아 참 아름다우시네요 밖에 이제 아, 이렇게 막 아니 근데 근데 이런 거일 수도 이럴 수도 있잖아. 이제 댓글을 그렇게 잘 못 달면 유튜브를 이용하는 사람 적어지고 우리 생계도 위협을 받을 수도 있잖아. 근데 댓글 달려고 유튜브 보는 건 아니잖아. 아니 댓글 보는 재미도 있잖아. 그치 댓글 보는 재미 막 개들이 미치는 재미. 그러니까 그럴 거면 셀럽이나 인플루언서들한테도 똑같은 잣대를 적용해야 돼. 댓글 다는 사람들이랑 댓글은 X나 무지막지하게 달아놓고 뭐 누나 너무 탱탱해요 이렇게 달아놓고 내가 누구 어떤 여자한테 X 오늘 탱탱하네 이런 거 개X난단 말이야. 왜 댓글 다는 사람과 컨텐츠에서 말하는 사람과의 잣대가 이렇게 다르냐고. 왜 유명한 사람은 표현해줘야 없고 얼굴이 안 밝혀진 사람은 왜 표현해줘야 있냐고.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거야. 나 진짜 어이없는 것 중에 하나가 제리가 자는데 내가 흔든 거? 장난친다고 나한테 댓글 달더라고. 방에서 강형 때문에 강아지 자면 자는데 스트레스 받는다고. 그 댓글 써서 스트레스 받는 나는 생각을 안 해줘. 그치. 그러니까 어떤 잣대인지를 모르겠어. 그 댓글로 인해 스트레스 받는 인간은 생각을 안 해주고 맞아. 내 행동으로 인해 스트레스 받는 우리 제리를 왜 잘게 하신 행동을 써는 거야. 그 이중 잣대가 진짜 나 이해할 수가 없어. 진짜 난 그게 나쁜 사람이라기보다는 멍청한 사람들인 것 같아. 정신병 있는 것 같아. 평소에 이제 나온다 슬슬 나온다. 이게 지금 시청자분들이 우리가 왜 이렇게 갑자기 풀발을 했나? 그래서 또 풀발이 돼. 얘네 왜 이렇게 화가 나 있나라고 분명히 생각하시는 거가 많을 것 같아요. 멈춰 있을 것 같아 지금 사람들도.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컨텐츠 찍을 때 혹은 편집할 때 업로드할 때 제일 신경 쓰는 게 재미가 아니고 불편해서 논란이 일어나면 어떡하지? 맞아. 이거를 저희가 1번으로 신경 써요. 맞아. 나한테 피드백 받을 때도 이거 어떻게 해야 더 재밌을까요? 이게 아니야. 이거 재밌긴 맞아요? 한데 아 난리 날 것 같은데. 맞아. 그냥 그걸 체크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재밌는 부분을 잘라내야 된다는 게 너무 아깝고 짜증나. 그때그때마다 분명히 다수는 재밌어 할 텐데 이거를 그거에 노이로제가 걸려있어서 발기가 되어 있다는 점 좀 사람이 발기 전개 아니 세상이 이쪽으로 와가지고 깜짝 놀라실 수 있는데 중간만 해도 논란이 되고 네. 아니
이걸 이렇게 할 수 있잖아. 뭐 이만큼 맞아. 표현할 때. 그 막 논란되고 이러는 게 세상이 좋더라고. 그러고 우리 최근에 드릉드릉. 최근에 맞아. 영상에서 누가 드릉드릉이라는 댓글 썼어요. 자막을 썼어요. 그냥 쓴 거야. 근데 뭔 뜻이라고 그게? 몰라. 몰라. 뭔 뜻인지도 몰라. 몰라. 정상적인 사람은 그걸까? 그 몰라. 아니 우리가 그 단어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냐고. 그러니까. 맞아. 반대로 가고 있어. 잘 거꾸로 들어왔어. 어느 순간 우리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썼던 단어들이 막 이용어. 맞아. 이렇게 해버리니까. 아니 차라리 오해를 하면 내가 이해를 해. 왜 오해를 해 우리를. 그렇지. 차라리 오해를 차라리 그쪽 성향으로 해주시는 게. 전 진짜 그쪽이 아니랍니다, 여러분. 뭐 많이 보신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전 우리가 그쪽은 아니긴 해요. 뭐 커뮤니티 하고 이런 건 아닌데 그래도 이해는 해요. 이해. 아 우리가 좀 그런 얘기를 하고 하니까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구나. 근데 아닙니다 하는데 그러니까. 기분이 나빠요. 아 굉장히 기분이 나쁘네. 아 오랜만에 속 시원하구만. 이게 내가 그때 정결한테 얘기했는데 앞으로 유튜브 트렌드가 난 불세편살 같은 거 같은 거. 이미 외국은 너무 자기 의견 얘기하고 자기를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프리해져 있어. 우리는 댓글 쓰는 것만 프리해져 있고 셀럽들은 프리해지지 않아 있어. 그치, 맞아. 말이 안 되는 거야. 그러네. 근데 외국은 그렇지 않아. 셀럽도 똑같이 돼. 우리만 그냥 똑같이 해버리는 말이야. 그러니까 그 컨텐츠가 이제 분명히 유행이 될 거야. 우리도 막 하는 거야. 마다 앞을 니네 엄마. 잘할 것 같아. 그러니까. 사실 불세평살에 그거에 맞아, 선두주자라고. 맞아, 선두주자. 그럼 예를 들면 여기 댓글에 저한테 재열이는 진짜 제이한테 감사하면서 살아라. 예쁘지 착하지 저런 여자 못 만난다 이렇게 왔어요. 제가 이제 그거에 대고 이엄 이렇게 하는 시대 오는 거야? 그렇지. 그렇지. 그냥 근데 굳이 진지하게 네가 우리 건물을 뭘 알아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 지금. 불편하지 않게 봐주세요 제발 저희끼리 해명을 해야 되는데 어 저희끼리 뭐 이런 게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. 근데 그런 시대가 지나고 니엄 니부터 잘하셈 이렇게 좋은데? 나한테 스트레스 주지나 마셈 이렇게 가는 그 시대가 이제 온다. 불세편살의 선두주자 진짜 다 왔어. 좀만 기다려주세요. 저를 응원하고 있는 우리 셀럽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다 생겼습니다 제가. 근데 그거를 바라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을 것 같아. 왜냐면 그걸로 인해서 자기가 재밌게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마팅이 가버리니까. 그렇지 맞아 맞아. 그걸 다 수용하다 보면은 사실 엄청 이상해. 저 요즘 너무 혐오를 막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 같아. 혐오 표현도 자유라고 하는데 지들만 지들만 진짜 지들만 우리는 자유 없냐? 연락했었으면 좋겠어. 지들만 얼굴 보면 막상 아 팬이야 그런 경우가 존나 많은 게 뭐냐면 우리 영상에 댓글 달어. 누가 가끔 그런 진짜 꼴보기는 악플 달아. 거기다 이 댓글 달거든? 삭제돼 있어. 자기 삭제한 거야? 네 댓글 달면 민망했고 자기가 주목되면 바로 삭제. 맞아. 자기 당황스럽고 무서운 거야. 그러니까 아니 지네 하나만 받으면 그렇게 벌글벌글 떨면서 우리한테 왜 이렇게 다는 거냐고. 나한테 댓글 창이 유난히 더러운 게 이제 라이브 같은 거 하는 사람들은 채팅창에서 실시간으로 너가 죽친단 말이야. 아 그래? 너 나와라. 아무 말도 못해. 근데 유튜브 댓글만 유독 그게 없으니까 그냥 달아. 똥을 싸게 쓰는 거 아니야. 입으로 똥을 싸네. 이렇게 들어야 되나? 근데 만약 실명제까지 하기 어려우면 그냥 가문 정도만 쓰면 어떨까? 가문? 집안 안동권 씨 몇 대 손 이렇게 가문이 욕을 먹겠네? 안동권 씨 뭐 1호 김배김 씨 뭐 좋은데? 이런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요? 뭔가 지역 감정이 너무 심해지지 않은 거야? 아니 이 지역에서 그래서 안동 새끼들은 안 돼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? 이게 실명제를 안 하면 역차별이 너무 심해져. 배민 리뷰 갑질. 똑같아요. 근데 리뷰로 갑질 존나잖아. 너 알지? 알지. 공깃밥 하나 시키고 뭐 이거 서비스 더 주세요. 애기가 먹어야 되니까 뭐 더 주세요. 맞아. 그러면서 공기 찾고 싶어 하는 거는 그밖에 없어서 밖에서 인정을 못 받으니까. 진짜 인터넷상에서도 자기 얼굴 까고 얘기하는 것만큼의 책임감을 좀 갖고 있어야 인터넷 문화도 질서가 좀 자리 잡을 것 같긴 하네. 실명제를 못하는 이유가 뭐야? 반대 이유가 뭐야? 그런 건 있을 것 같아. 실명제 하면은 범죄에 좀 이용되는 거 아니야? 맞아. 개인정보 유출에 의한 범죄 유출. 표현의 그런 것도 치매. 그렇고 예를 들어 사진 걸려있다고 쳐. 그러면 이제 나한테 이런 댓글을 달아? 어머 찾아가도 할 수 있어. 페이스북 같은데 다 나와있죠. 그러니까 그런 거 안 달아요. 얼굴 예쁘네 하면서 그 동네 가가지고 아 그거 좀 아 그러네. 사진을 찾고 나도 그게 반대해야겠다. 태국동에 너무 많이 못 가. 너 죽이러 너 죽이러 올 것 같아. 한번 불려보세요.
이게 사람들이 좀 말에 엄청난 힘이 있다는 거를 알아야 될 것 같아. 그냥 지들은 그냥 무심코 던진 건데 그거에 엄청난 영향과 뭔가 많이 받잖아. 그거에 책임감이 너무 없는 것 같아, 말에 대한. 근데 요새는 옛날보다 좀 나아지긴 했어. 명예훼손이 성립되면은 바로 고소해서. 맞아. 우리도 가려고 준비 많이 해봤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 그냥 안 했는데. 그냥 그렇게 가서 하긴. 근데 다음에 진짜 잘못 걸면 진짜 한번 할 거야. 한번 해도 진짜 면상 보고 합의 없이 진짜 콘텐츠 그냥 다 찍고 17만 좀 내라. 다 들고 가면 다 같이 가서 얼굴 보게. 그래서 어차피 불편한 사람 떠난다 이제 회사 사원이기도 하고 저거 사람들이 미팅 와서 보면 졸라 좋아하거든. 아 그래? 우리 맘대로 다 하자. 그냥 남 너무 흔들리지 말고 흔들리면 안 돼. 지방은 제일 많이 상해주세요. 뭐야 저거 좀 흔들리면 안 되냐? 저희 제리가 가격을 많이 상해주시고 제리스마스 팔로 많이 기한 이겨야 되거든요. 다른 분이랑 전화할 건가? 야망가들의 모임이요? 외장하세요. 여러분 그리고 진짜 돈을 손길 필요한 곳이 한 곳 있어요. 어디요? 심장에 맞는 곳. 아 여러분 저희 17반 가서 댓글 하나씩만 달아주세요. 이따기 직전입니다 여러분들. 5분만 투자해서 제가 앞으로 그렇게 죄송해요. 관심이던데 너 지금 앞으로도 감사한 때야. 5분만 투자해서 채널 안 보셔도 돼요. 트럼만 주세요. 아니 댓글 욕해도 돼요. 좋아요 하나씩과 댓글 하나만 큰 힘이 됩니다.